근데 나는 내가 이 부부의 모습을 볼때 제일 부러웠던 건그 약간 요거? 그런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아기자기한 맛? 그런 게 되게 부럽더라고, 내 입장에서는. 형은 스킨십 어떻게 해? 나는 사실은 이제 깜짝이야. 어떻게 왔어? 오빠 지금 제가 깜짝이야. 오빠 이렇게 하잖아. 어깨 우리 근데 사실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난 둘이 있을 때는 좀 애교 같은 걸 하는 사람. 나는 근데 다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. 그게 심지어 우리 어머니 부모님 누가 가족이 있어도 나는 내가 너? 뭐 이렇게 안 해. 이상 그게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나는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안 돼. 이거는 안 돼. 이거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오히려 거구나. 약간 한 명이라도 보는 눈이 있으면 더 세 보이려고 해. 아. 나의 어떤 사회적인 페이스를 좀 강한 사람으로 그런 심리가 있죠, 남자들이. 그치? 니네 애기 나면 어떡할 거야? 애 앞에서는 안 그러고 애는 나의 피처인데 애도 또 나는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일 때 와이프가 섭섭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나는 내 애가 있으면 그 애한테 막 할 것 같아. 그런 와이프가 보고 어떻게 나한테는 안 이랬던 사람이 애한테는 저럴 수 있어? 내가 안 받아주고 내가 좀 그러니까 아. 또 더 애한테 하겠지. 아니 섭섭해하는 언니들 있더라고요. 애 나면 진짜 이쁘네 나올 거야. 진짜 이쁘고 이왕이면 형보다 안 된다. 나도 그러니까 외모랑 아 외모랑 머리는 외모랑 머리는 현모를 닮고 운동신경 성격은 나를 닮았던 것 같아. 내가 더 시원한 게 있거든. 아니 현모 씨 닮으면 딸도 그렇지만 아들 나오면 와 뭐 조각이 조각상. 아니, 뭐 정말 건강하고 아픈 데만 없으면 어 맞아. 그럼요. 딸도 좋고 나 아들도 좋고 주시는 둘 다 형 성격이 닮았으면 좋겠어요. 나랑 취향과 성향이 맞았으면 좋겠어요. 뭐 사우나 가는 거 좋아하고. 그렇지. 잘 맞을 것 같아. 같이 뭘 맛있는 걸 먹고 뭐 하고. 형 그러려면 형 좋은 친구를 만나.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그게 왜냐면 심지어 그랬는데 나랑 닮았고 내 핏줄이고. 야, 진짜 그럼 진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나의 성향들이 여기서 나오는 걸 보고 그러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. 진짜 감동이야. 하이는 외모는 엄마랑 똑같은데 성격 저랑 완전 똑같아. 그래요? 근데 사실 두 분이 닮아서 누굴 닮았는지 말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. 저희는 이제 딱 나오면 이건 누구 거다. 누군이 누구 거다. 콜라보 케미스가 있는데 두 분이 되게 비슷하게 생기셔가지고. 서원 선배님의 자녀분들은 네. 선배님의 어떤 점을 좀 닮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. 저를 닮아서 이게 운동 같은 것도 잘하는 그러니까 예체능을 다 애들이 타고났고 아, 특히 막내는 노래도 잘하고 저를 닮아서 춤을 또 잘해요. 아, 별 닮아서라는 예의가 많이 나오네요 선배님. 그럼 각경 선배님 닮은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? 애들이 성격이 좀 좋아요. 갑자기 조마조마했어요. 갑자기 나는 진짜 조마조마했어요. 성격이 그래서 네. 굉장히 불안했어요. 잘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. 남자가 보통 여자를 너무 투명. 하이 왔나 보다. 밝게 바르게. 누구세요? 하이야. 하이 손 씻고 하이가 왔어. 하이가 왔어요? 학원 갔다가. 안녕하세요. 여기 많이 계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. 쑥스러워. 진짜 똑같네. 그냥 보니까 얼굴을 그냥 정말 하이의 모습을 본 때도 좀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.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런 지민이의 딸의 같이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. 그리고 감회가 되게 새롭다.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싸이월드 친구가 갑자기 하이야 삼촌 이모가 선물 사왔어. 봐봐. 삼촌 이모 선물 고맙습니다. 가서 봐봐. 마음에 들어할 줄 모르겠네. 저때 선물 너무 좋아하지. 너무 좋아해요. 근데 마침 너무 잘 사왔더라고. 감사합니다. 일단 먹어야지. 이미 기분 좋아, 이미 기분 좋아. 한번 또 뜯어봐봐, 하이야. 하이야, 앉아서 뜯어봐봐. 앉아서 뜯어봐. 뭐야? 아, 하이가 좋아야 되는. 아니, 그냥 하이가 아니, 좋아한다는 진짜 거. 진짜 성공했다, 두 분. 내가 기대돼, 내가 기대돼. 아, 진짜요? 하이, 뭐지? 나도 궁금하다. 근데 아빠가 갖는 건 아니야. 착하고. 왜? 하이야! 뭔데? 하이가 진짜 좋아하는 걸 사왔어요. 하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어머, 어머, 센스가 있어. 어떻게 아셨지? 귀여워. 약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에요. 어떻게 이모 한번 안아줄까? 내가 바랐던 바로 그 효과. 아까 쑥스러워서 다가가지 못했는데. 형, 이거 하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, 요즘. 웬일이야. 진짜. 납치해 오고 싶었어. 집에 데려가고 싶었어요. 내 딸이라고 하고 싶었어. 아 이제 그래도 하이가 라이머 삼촌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. 이제. 뒤에서 아니, 나이가 생색 거기 생색.
나이 뭐 삼촌이랑 엄마랑 스물 몇 살 때 친구야. 20년 전부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안 들려요. 안 들어. 우리 하이 안 들어. 아이 너무 좋다. 설명서 근데 둘이 되게 잘 놀아주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 약간 이렇게 만드는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. 이쪽에서 하이야. 저도 딱히 인연은 아빠 예정 뜯어 봐. 와, 삼촌한테 해달라 그래. 아니 진짜. 삼촌이 아빠 너무 힘은 진짜. 아빠보다 더 세. 어? 삼촌이. 좀 다정해, 라이머가. 이거 봐, 어? 확! 아, 능력 있게 또 뜯었어. 저는 늘 이 사람은 좋은 남편은 아닐 수도 있는데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확신을 항상 있어요.